완승이었습니다. 휴식 후 돌아온 손민아는 단 77개의 공으로 6과 3분의 2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고 타선은 꾸준히 득점을 쌓으며 손민아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마운드를 이어받은 이태양은 남은 2와 3분의 1이닝을 책임지며 불펜 진에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기분 좋은 흐름을 안고 3연전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합니다. 또 한 명의 베테랑 투수 박명환이 선발 등판합니다. 개막 이후 퓨처스 리그에서 정규 시즌을 준비해온 박명환은 지난 6일 기아전을 시작으로 두 경기 동안 1승 1.64의 평균 자책점 으로 팀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이었던 17일 경기에서는 삼성 타선을 상대로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1789일 만에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손민환의 기운을 이어받아 오늘 경기에서도 멋진 활약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우리 타선을 상대로 넥센에서는 피어밴드가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올 시즌 9경기 등판에 3승 3패 3.8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피어밴드는 호투 속에서도 타선과 불펜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4월 24일 이후 승리를 기록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이었던 17일 하나와의 경기에서도 6이닝 2자책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경기 후반 불펜에서 승부를 내주며 승리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이노스를 상대로는 한국무대 데뷔전이었던 4월 1일 경기에서 패전을 기록했는데요. 당시 우리 타선이 경기 초반부터 5득점에 성공하며 일찌감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NC 다이노스의 타선이 화끈한 타격감을 보여줬던 만큼 그 흐름을 이어 좋은 결과 가져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걱정 속에서도 완벽한 경기 운영으로 3연전 첫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불펜에서도 하루의 휴식을 가진 만큼 더욱 하나된 모습으로 전력질주 펼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 우리 NC 다이노스와 넥센 히로즈의 3연전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